김윤석의 오랜 팬으로 드디어 작품에서 만난 주지훈. 첫인상이 어땠는지도 궁금해요. 저는 윤석 선배님 얘기를 저기 하정우 형한테 너무 많이 들었어요. 그래갖고 마치 아는 사람을 만나는 기분이었어요. 되게 이미 친한. 저도 사실 되게 많이 무섭다고 얘기를 들어서 그렇지 않아요. 걱정했는데 굉장히... 아, 되게 따뜻하고 좀 푸근하신 이미지가 굉장히 카스테라 같은 선배님입니다. 아이스크림 좋아해. 네, 첫인상이 어떠셨어요? 하정우 동생 같았어요. 하정우 씨 동생이라고 한 건 농담이고요. 동생이라면 동생이 너무 잘생긴 거잖아요. 하정우 씨 의문의 1패. 하정우 씨랑 어떻게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정우야 미안하다. 정우야 미안하다. 암수살이 한 공부하러 나왔거든. 친구 함께 끝났어. 도서관이 책상을 치니 억하고. 응? 믿고 보는 배우다 이런 말씀 들으면은 기분이 좀 어떠세요? 아 너무 감사하죠. 예, 뭐 믿고 본다는 것만큼 형용사가 붙는 게 얼마나 예, 대단한 예, 찬사입니까? 저도 진짜 김윤석 선생님이 나오시는 영화만 김윤석 선생님이 나오시는 영화만 있으면 무조건 봤어요. 왜 갑자기 선생님 갑자기 나이를 확 올리시는 선생님 제가 뭐 잘못한 게 있나요? 이 인터뷰에서 역살 잡혀요 선생님이라뇨. 부산 출신이라고 그랬지. 고구조사 나가봐야 돼. 주지훈 씨는 신과 함께로 쌍천만 배우 등극, 공작으로 연기 변신까지 올해 정말 열일하셨는데요. 맞벌 겸 소나갔어? 충무로의 신흥 일꾼 소지훈 씨라고. 올 한해 관객 여러분들을 좀 자주 만날 수 있고 관객분들이 계속 반겨주시는 것 같아서 참 축복이라 생각하고 감사히 하루하루 잘 보내고 있습니다. 주지훈 씨는 지난번 그 공작 인터뷰 때 단독 인터뷰권 그 선물을 받으셨잖아요. 네네네. 뜻밖의 아재력을 인정받아 초호화 선물을 획득하셨죠. 섹션 TV 단독 인터뷰권. 예! 축하드립니다. 지금도 거실에 그대로 있어요. 정말 섹션 TV가 항상 이렇게 찾아주시고 반겨주셔서 제가 기쁜 마음으로 그때 받은 선물을 꼭 쓰겠습니다. 네. 팬들에게 보여줬던 주지훈의 다채로운 손인사의 정체는? 하와이에서 하는 인사법이에요. 네, 반갑다, 사랑한다, 고맙다 이런 여러 가지가 다 되는 인사법이고 이것도 정우 형한테 배운 거예요. 너무 자주 등장 안 해, 오늘. 이럴 줄 알았어요. 네. 이 알로하 손동작과 함께 마지막으로 섹션 TV 시청자 여러분께 좀 인사 한번 이걸 하면서요? 아, 네, 시청자 여러분. 네, 오늘 찾아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여러분 추석 잘 보내시고요. 10월에 암수살인 자신 있게 여러분한테 권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일교차가 큽니다. 건강 조심하십시오. 알로하. 묵직한 존재감이 빛나는 두 배우와의 만남이었습니다.